첫 번째 아미노산의 정체는 바로 활력 아미노산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 이 성장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의 분비와 합성을 돕는데요. 흔히 성장 호르몬은 신체가 발달하는 성장기에만 필요하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성장 호르몬은 성인에서는 노화 방지 역할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 양태반 속에 풍부한 알기닌을 적절하게 챙기시면 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힘 하면 생각나는 다양한 식재료가 있어요. 네. 자, 일단 전복, 장어. 야, 이거에 3배의 아르기닌을 갖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낙지. 낙지에 4배 이상의 아르기닌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음 필수 아미노산 가볼까요? 네네네. 자, 우리의 항노화 프로젝트 도와줄 두 번째 필수 아미노산은 바로 탄력 강화 아미노산 히스티딘입니다. 히스티딘 처음 들어봤어요. 히스티딘은 사실 피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히스티딘은 여름철 뜨거운 자외선으로부터의 피부 손상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체내에 콜라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히스티딘을 통해서 콜라겐을 튼튼하게 연결을 해주면 노화는 물론이고 젊은 갱년기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히스티딘은요, 스트레스나 만성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갱년기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양태반 속 히스티딘 함량은요, 참 몸에 좋은 거로 알려져 있죠. 전복, 전복의 7배. 그다음에 이제 복분자의 68배 정도의 히스티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필수 아미노산만 남았는데요, 교수님. 네, 바로 해독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입니다. 메티오닌. 네. 처음 들어봐요. 네. 이 메티오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만듭니다. 따라서 간으로 들어온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양태반 속에 풍부한 메티오닌을 적절히 섭취하면 간의 대사를 촉진해서 지방간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돼 있고 이 몸을 정화하는 작용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태반 속에 이 메티오닌 함량이 얼마나 되느냐? 낙지의 한 4배, 장어의 2배 정도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